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우리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는 과거 나라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현장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도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크게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의 제조 혁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그리고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통한 미래형 산업단지로의 변화가 핵심인데요. 네, 스마트 산업단지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단지와 차이점이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이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점들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에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생산은 물론 공장 자동화 라인 구축도 공급하는 곳인데요. 스마트 공장답게 각 공정의 자동화는 물론 품질 검사,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인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자동차,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동차의 심장,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정교한 가공부터 불량 검사까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시스템이 시작이 됐는데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불량에 대한 가장 빠른 추적성이 가장 좋아지게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불량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완제품이 인도되기 전에 미리 공장 내에서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산업단지의 모습은 민간기업과 정부, 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꼭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